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 리아님 어떤 분인지 한번 조금 시원히의 또 부탁도 있었고,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킹무장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채팅창 잠깐 움직여 드릴게요. 채팅창 보이시나요, 지금? 네, 여기 네.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조금 봐주세요. 어떤 글들이 올라와요? 이쁘다죠? 주로 다 예쁘다만 올라오고. 제가 지금 첫방이 처음이라 좀 아! 내가 첫답방이야? 아, 부담되는데? 아니 또 언니가 이렇게 신경 써서 아. 또 그것도 채광님이랑 이렇게 아. 하게 돼가지고 내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면 뭐하지만 역행 합방은 첫 번째 합방은 내가 좋아요. 걱정을 좀 많이 아니 했어요. 내가 잘해. 사건 사고도 없고. 자 우선 BJ 닉네임명. 아 리아입니다. 목소리 작다고요? 예, 저 아, 체크해 드릴게요. 원래 좀 목소리가 작아요? 네.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맞으면 되지 뭐. 맞아 본적 있어요? 안 때려요. 예. 더워요? 아니에요. 긴장. 왜 긴장이 돼? 아무것도 아닌 방송이야. 나, 내 방송 나왔을 때 긴장하면 안 돼. 유명한 방송 나가야 긴장해야지. 유명한 방송. 아니야. 닉네임이? 리아입니다. 리아, 왜? 제논님, 아이고. 리아 누나 오늘 첫 합방입니다. 잘 봐주세요.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리아예요? 그냥 방송하기 전에 너무 이름을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어. 혼자 누워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다가 그냥 리아 리아라고 해야지. 해야겠다. 아, 본명이 뭐예요? 저 이승현이에요. 승현이? 아이고, 네. 이쁘다. 이름이, 아주 나이가? 25살입니다. 어,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에요. 이야, 25살. 5살. 네. 96년생.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좋습니다. BJ 하기 전에 혹시 뭐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 그래요? 네, 오면서, 실감. 아이고, 리아님 파이팅, 긴장하지 아이고, 우리 말고. 리아님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 보니까 뭐, 원수가 잠깐 내려와 봐. 원수가 저 배달 왔어. 예. 이미 얘기가 좀다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연습생을 좀 오래 했습니다. 연습생 올해 네. 어디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어. 이제 처음 회사는 이제 빅히트에 3년 있었고요. 빅히트? 지금 방탄소년단 있는 회사? 오 마이 갓.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아니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희 방 애들도 놀랄 것 같은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몇 년? 3년 했고요. 3년 했고 네. 데뷔는 못 했고. 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응. 빅히트랑 이제 소스뮤직이라고. 소스뮤직 알지? 네, 그 예. 자매 회사인 거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근데 예. 제가 원래 소스뮤직 출신이거든요. 아, 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라는 알지? 그룹을 만들면서 예. 소스뮤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스뮤직. 소스뮤직에 한 1년 좀 넘게 있었고요. 데뷔는 못 했잖아요. 네,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빅히트에 3년, 소스에 1년 있었는데 데뷔는 못 했다. 실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인성이나 원서가 냉장고 꺼주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아, 잠깐만요. 실력이 연습년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인성에 문제가 있었군요. 연습년이 아니고 연습생인데 몇년 쓰다가 예, 못 알아가지고. 예. 실력이 부족한 것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서론이 긴데 괜찮나요? 아, 해봐요, 해봐요. 집이 제가 전주예요, 본가가. 어, 그래, 전라도구나. 근데 제가 저기 회사 있을 때는 회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숙소가 없어서 고모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고모집에서도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쩌다가요? 그거는 이제 고모만의 또 사정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눈치껏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이렇게 사실 진짜 집이 너무 힘들어갖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햇님.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막 멤버들 다밥 먹으러 갈 때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알바를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 알바 뭐뭐 해봤어요? 정말 많이 봤는데. 아, 가봅시다. 네. 처음에 던킨 도너츠. 던킨. 그리고 그다음 또 뭐 애슐리 레스토랑. 애슐리. 그다음 파스쿠치 커피숍. 파스쿠치. 아이고야. 그다음에 그리고 또 개인 커피숍. 그냥 개인 커피숍. 개인 커피숍에 2년 일하고 또 다음 개인 커피숍에서 또 일하고. 그렇게 모델 알바도 하고. 모델 알바. 근데 뭐 빡센 건 안 했네요. 네. 빡센 게 뭐죠? 네? 빡센 게 뭐죠? 노가다. 노가다. 벽돌, 미장, 택배, 상하차.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애슐린 빡세요? 죄송합니다. 식당 이거 아래 그 철판. 닭갈비집 그 철판 씻는 거. 아, 갑자기 그런 생각. 이런 게 어디야? 서베이. 서베이 됐었고. 좋습니다. 네. BJ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5월 말부터 했으니까. 꽤 했네? 한 3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4개월 정도? 지금 베비야, 일비야? 베비. 뭐야? 그럼 베비가 되는 동안 한 번도 합방을 안 했어요? 네. 이거 궁금하다. 왜요?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 얘기예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거 재밌네. 한 번도 합방을 안 했다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컸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뭔가 저는 시원 언니를 옆에서 하는 걸 봤었거든요. 언니 방송 초기 때 제가 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시원이 방송 초기에 옆방 있던 게 너였어? 네. 오빠 소리 들었어? 너네 집 놀러 가는 소리? 기억이 안 나요. 간 적 없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언니가 하는 거 보면서 되게 힘든 직업이구나, 만만치 않은 직업이구나. 시원이가 방송 끄고 담배 피면서 너병구 그지 같은 거 내가 이거 빨리 그만둬야지. 이랬구나. 얘한테 리아야, 승현아, 이 그지 같은 거 하지 마라 너는. 막 이런 거 했구나. 그래가지고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이렇게 몰라서 말을 잘못해도 그것도 죄니까. 그렇지, 그렇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조심.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근데 내 방송은 왜 나왔어요? 언니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방송까지 들어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죠. 근데 내가 이제 부탁을 했다. 언니가 계속 저를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되게 너 잘 챙겨줄 거니까 나가라. 근데 언니랑 그래도 10년인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오늘 리안님은 조금 어떻게 순한 맛으로 잘 애기처럼 다뤄드려야겠네요. 언니도 온다 그러고. 그랬구나. 아니, 나는 외모만 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활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애기애기하네요. 살면서 그렇게 사기당한 적도 있나요?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계약서. 계약서 정도. 그리고 핸드폰 살 때 정도. 핸드폰 살 때 정도. 그 정도. 얼빵한 스타일이군요. 네. 예. 아니, 뭐 그러면은 걸그룹 준비했었으면 보컬이었어요? 아니면 주로 댄스 위주였어요? 랩이었어요? 저는 그냥 춤이랑 그냥 이미지? 네. 이미지 치고 약한. 알겠어. 댄스. 춤도 그렇게 잘 못 추. 보셨어요? 아까 인스타로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 저는 솔직히 연습생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어리고 좀 꾸미면 예쁠 것 같네 해서 뽑히는. 아, 가수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뽑혔냐면 너는 가수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가수가 왜 하고 싶니? 그런데 제가 노래랑 춤을 잘하고 싶어서 가수가 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오, 당당했네.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아, 비주얼로. 네. 키가 어떻게 돼요? 73. 73 크구나. 아니,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긴장도 풀게요. 일어나면은 저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빠가 제가 82거든요. 키 들고. 네, 저랑 있으면 딱.
어이구 크네. 키 진짜. 아 거기 있어봐요. 오. 뭘 한번 이렇게 해주고. 크네. 근데 되게. 예. 네. 여기 앞에 한번 서보실래요? 이거 약간 배구 선수 피지컬이신데요? 아, 키 더 컸으면 배구 선수 할 뻔했어요. 아닌데 잠깐만. 나보다 키는 작은데 엉덩이가 나보다 위에 있는데요? 다리가 엄청 길다. 오, 아니 진짜로 둘 다 슬리퍼 신었는데. 아 하이웨스트라고. 아 하이웨스트. 오, 좋습니다. BJ 하니까 좀 어때? 할만하세요? 아니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조만간 그만두시겠네. 그건 아니고요.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여자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게 너무 고민이.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오늘 선생님이 좀 가르침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또 개그맨이셨죠. 네, 지금도 뭐 개그맨인데 왜 재미가 없는지 알아요, 우선? 본인이? 저를 못 내려놔서? 아니 아니에요. 왜요? 재미없게 태어나서 그래요. 원래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이러기 때문에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날 보면 좋아 안 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저 사랑해 고백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회 나가도 이쪽으로 오세요. 승현 씨, 저 같은 놈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랑을 받고 사탕을 하나 받으려고 해도 뭐 별 연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 나는 왜 뭐 재미없을까라고 자책하지 마. 재미없을 수밖에 없게 생겨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건 반칙이잖아. 강동원 형이 유재석 선배만큼 웃겨버려. 이건 반칙이잖아. 맞아요. 아니, 죄송해요. 이런 스킨십 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죄송한데 지금 제 맨살인데 이 맨살을 너무 쉽게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궁금한데... 아니요. 이 녀석 봐라. 아니 근데 되게 재미없는 성격치고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되게 뭐랄까 적극적이네요? 그런가? 근데 제가 또 약간 기지배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기지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기지배같이 생겼다는 게 맞죠?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되게 새침할 것 같고 막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출 것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면 사장님이랑 항상 놀란 게 쓰레기도 잘 비우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그러면 오늘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술 먹방 오늘 끝나고 설거지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저 진짜 잘해요. 서브웨이에서 포지션이 설거지였어요. 아 서브웨이에서 설거지 할 게 뭐가 있어? 엄청 많죠. 그거 그냥 포장지 버리면 되잖아.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서브웨이는 재료가 많잖아요. 그럼 그 재료를 담는 그 그릇들 있죠. 아~ 근데 그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 재료를 담는 그릇을 빨리빨리 씻어야 돼요. 그럼 설거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서브웨이는 가끔 먹어야 맛있지. 난 자주 못 먹겠더라. 나 안 맞아 한국인한테. 전 서브웨이 원래 잘 안 먹어가지고. 아 원래 안 먹지. 먹을 때마다 그 빵이 텁텁하고 뭔가 먹을 때 막 흘러내리고 귀찮고. 맞아요 맞아요. 가끔 먹으면 맛있거든? 근데 난 자주 먹는 건 별로더라. 가장 힘든 알바는 뭐였어요? 저는 서브웨이에요. 왜? 그러니까 좀 다른 힘듦인데 애슐리 같은 경우도 힘들었는데 애슐리는 알바 뽑을 때 그 사람 그 뽑는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만둬도 되니까 힘들면 말하라고.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 이틀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분들도 힘든 거구나. 시급이 가장 센 알바는 뭐였어요? 칵테일 바요. 칵테일 바 그걸 바. 네, 칵테일 바. 얼마였어? 그 어렸을 때 약간 그 칵테일이 예쁘잖아요. 예쁘지 뭐 섹스 온 더 비치 이런 거. 네, 그거를 잘 만들고 싶어서 칵테일 알바 시급도 높고 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자는 밤에 술 파는 데서 일하면은 힘들더라고요. 약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취한 사람들이 뭐 취객들이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런 거 막 하고. 네, 원래 그런 데가 아닌데 저랑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그 칵테일 바가. 아 근데 약간 이 말 좀 재수 없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원래 원래 아니 여 그게 아니고 원래는 되게 이상한 손님들이 없었는데 나로 인해서 아. 많은 남자 팬들이 몰려서 아 그게 아니라 그 진짜 막 진상들 꼰대들 막 뭐 예를 들면 뭐 야 뭐 위스키 한 병 갖고 와봐. 아니, 그러니까 그 진상들과 꼰대들이 왜 없었는데 생겨났겠어? 당신 때문이라니까. 왜 진상을 부리겠어? 뭔가 마음에 들고 예쁘니까 어리니까 어. 그런 거 같네요. 그때 그 꼰대들 인상이 약간 저랑 비슷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첫 인상 어때요? 어, 생각보다. 근데 저는 한번 가로수길에서 연습생 때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한. 지나가다 내가 말 걸었는데 연습생이었고 도망갔잖아. 어떻게 아세요? 기억해. 나는 되게 똑똑해. 아 내가 뒤에서 그랬잖아. 아 연습생이구나. 연습생이면 인정 이러고 빠졌잖아. 아, 네, 한 명, 두 명이 있었어. 두 명. 아 진짜요? 저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그때 머리 길었을 때. 그때 전... 21살이었나? 아니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21살이었나 옆에 있던 친구가?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이고. 아니요. 친구 둘 다 친구. 그러니까 19살 두 명이었잖아. 그때 내가 21살 친구랑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아 그래요? 혼자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옆에 있었는데 너네라서 없었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칵테일 바 그때 아, 시급이야. 그리고 제 방송에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내가 없는데 그런 적? 어? 아. 가입도 해주셨네. 그랬구나. 그냥 원래 하는 일이 그래. 하는 일이라서. 칵테일 바 할 때 시급 얼마였어? 만 원이요. 시급 만 원? 네.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고? 더 하고 싶었는데 4시간 이상은 안 쓰시더라고요. 왜? 그 인건비 없다고. 아, 언제까지 일했었는데? 거기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만뒀어요.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러면은 칵테일 바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술, 뭐 주조 뭐 이런 거는? 못해요. 응?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의 주량 이런 거는? 아 주량은 제가 원래 주량이 소주 두 병이에요. 오 좋네 좋네. 근데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반병 먹고 취하는 거예요. 원래 방송할 때 취해? 네,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먹으니까. 나랑 있으면 안 취해, 괜찮아. 근데 요즘 또 다시 좀 잡히는 것 같기도. 좋아 좋아 좋아. 저번 달 풍선 몇 개 받았니? 저번 달이요? 8월 달이요? 모르겠어요. 체크해봐. 체크해봐. 마셔 물 마셔. 어떻게, 긴장하지 마. 어떻게 체크해? 아니 저 체크할 수 있어. 30만 개 맞아? 뭐야 왜 다 달라? 28만 개 뭐야? 정답은? 저도 궁금한데. 30만 개 가까이 되나 보네 그래도. 30만 개야? 제가요? 어. 이런 힘든 잘 나가네.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좀 아,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현타 온다, 형들. 이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애도 30만 개, 3천만 원 번다 달에 예뻐 가지고. 아, 현타 온다, 진짜. 인정? 대신에 저 같은 애들은 오빠 같은 분 없으시면 계속 밑에만 있잖아요. 저 같은 애들은 오빠 같은 분 없으시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나랑 너랑 뭔 상관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에 올라와서 뭐하게? 아니 그냥 그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승현아. 네? 역캠은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조용히 살아 거기서. 너가 바라봐야 될 건 오빠가 아니고 시원이야. 한 달에 100만 개 이방 공개를 찍어야지. 무슨 뭐 시청자 만 달이 찍었다고 뭐 역캠이 뭐 메이저 아니야. 응? 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네. 뭔 말인지 알았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승현아 네가 여기서 좀만 재미까지 장착하면 사람 좀 더 보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 받을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래 좀 편해진 것 같구나. 네. 야 그리고 너 화면이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게 화면빨을 진짜 잘 받아. 근데 이거는 지워라. 나 진짜 이거는 사기라고 본다. 근데 원래 인스타는 아니야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해. 사기치려고 하는 이 정도는 건데. 뭐냐면 그냥 범죄자야 범죄자. 근데 범죄자가 저거 도주 중일 때 성형한 근데 제가 생활 방송도 몇 번 했었거든요. 아예 생활 방송. 근데 제 생활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아니야 이거는 진짜 대국민 사기야. 이거 아니야 승현아 얘 좀 데려와라.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그러니까 포토샵 하는 맛으로 인스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아니 근데 동영상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나와? 이분 누구야? 저요.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것도 이분 누구야? 이거는 포토샵 맞는데? 이거 아프리카 맞지? 그런 맛. 이거 무슨 춤이야? 어? 썸머헤이트 챌린지인데. 썸머헤이트? 지코 썸머헤이트 챌린지인데 요새 많이 하길래. 지코의 썸. 썸머헤이트. 아 지훈이 형님이 저 피처링한 거. 네. 하길래 저도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까먹으면 한 일어나 보자. 근데 저 이거 까먹었을 텐데. 아 그래. 나 챌린지 뭔지 알아.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거잖아. 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이거는 그때 유튜브 보고 바로 한 거라서. 유튜브 보고 바로 한 거. 유튜브 보고 할 줄 아는 거 있어? 연습 짤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아, 아니다. 너 있어봐.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 거기 있어봐. 그냥 아무 노래나 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뭐를요? 아, 가만히 있어봐. 어, 한번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면 재미없지. 가봐. 와, 요 정도는 하는구만. 아, 뭐 아재예요, 여러분들 다 체크하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모르는데? 아, 몰라? 패스? 패스해 그러면. 몰라? 아, 그럼 패스. 아, 열심히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사비? 일로 와봐. 앉지 마. 서 있어. 너 연예인이 되고 싶어? 연예인이 아니요. 되고 싶니? 아니요. 아니, 그때 모드로 해. 네? 그때 모드로 하라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 나는 지금도 집에 가면은 무대 1000번, 100번 넘게 한 나도 집에 가면은 연습을 한 번 더 해. 2046, 응? 허엽기. 너가 멋있어 보이고 싶니? 대중들이 너를 보기에 빛이 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거 얘기해봐. 자신 있는 거요? 어. 아, 근데 제가 지금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아, 근데 원래 가시나 이거 쌉이 아는데. 변명하지 마. 또 변명하고 있어. 정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봐. 제가 하고 싶은 거. 아, 보름달 할게요. 보름달. 보름달? 네. 보름달 완벽해? 아니, 의자. 완벽히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 완벽하게. 너 열심히 안 했지? 아니요? 저 리액션 많아요. 리액션 말고 너 걸그룹 준비할 때 했던 거라는 거잖아. 저 걸그룹 준비할 때 했던 거요? 연습 맨날 했던 거 4년 동안. 그건 공개 안 된 거 계속 한 곡 한 곡. 4년 동안 한 곡 맞췄어? 아 근데 아 근데 잠 아 이거 알았어. 보름달 한번 해봐. 해봐. 아, 근데 보름. 죄송합니다. 거기서.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흐느적대니? 이요, 죄송합니다. 원래 소품이 있는 춤인데. 지금 여기서 소품 따달 거야?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가 생각을 잘못한 건 네가 연예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다음 노래 파트로 갈게. 요즘에 연습했던 보컬 레슨 뭐 했어? 저는 노래 포지션이 아닌데. 너 지금 가수로서 그게 할 소리야? 가수가 노래 포지션이 아니라고? 저는 벌스 첫 마디만 부르면 된다고 대표님이 말씀. 그건 잘못된 대표야.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해. 그렇다면 플라이 투 더 문 하겠습니다. 플라이 투 더 문? 재즈구만. 플라이 투 더 문 철자 뭐니? 플라이 투 T H E. 아 T H E니? 네. 근데 그 유튜브
어쿠스틱 버전을 틀어줄 수 있나요? 그냥 불러 이씨. 네. 잠깐만. 아, 어쿠스틱 버전? 플라이 투 더 문? 네. 정치적 성향이야, 뭐야? 플라이 투 더 문. 여자 키. 여자 어쿠스틱. 맞아? 네. 어, 알았어. 자리에. 네. 이 그거지? Fly to the moon.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자리에. 마이크 체크해봐. 아,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아, 아, 아. 가수가 성량이 복식호흡 안 해? 맨날 하는데. 따라해봐. 예, 아이. 하냐 얘 진짜 답이 없네. 가보자. 등질 쿠지 내다버린 사냥. 네가 하는 MR이 따로 있어? 네. 해봐. 선생님 지금 약간 화난 거 알아?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 끝나고 엑소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엑소요? 어? 방송 잡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뭐 빨리 해라 진짜로. 선생님 화 많이 날라 그런다 지금. 요새 뭐 잘 안 풀리세요? 너가 잘 안 풀리잖아 지금. 너 엑소 으르렁 들어봤어? 네. 그거 인마 내가 인마. 너 이거 못하면 너 진짜 나가라 진짜. 방출이다 진짜. 나 분명히 말했다. 가요 한번 해봐. 너? 가요, 가요요? 가요. 가요. 노래 하나 들려줄 테니까 느끼는 점이 있으면 앉아봐. 네. 좋은데요? 그래? 네. 그거 말고는 없어? 일단 어떤 부분이요? 멜로디 노래를 듣고 네가 느낀 부분을 얘기해 보라고. 멜로디가 일단 기억에 남아요. 그래? 네. 잘 될 것 같아? 네. 내 노래야.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유, 너 진짜 어떡하냐? 너 평소에 친구들하고 있을 땐 좀 재밌단 얘기 듣냐? 저요? 저요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형이 이제 야 내가 알려줄게. 보라에서 야 원수가 칠판 갖고 와. 와 내가 오늘 강의 해야겠다. 원수가 칠판 갖고 와. 와 진짜 보라 진짜 칠판이랑 토시오 갖고 와. 와 너 오늘 날 잘 만났어. 와 칠판 갖고 오고 여기 그래 우선 그러고 있어. 윙클리 세븐 SM 연습생 출신이 빅히트 연습생 가르치고 있네. 오, 울지 마. 아유. 아, 감사합니다, 형님. 꿈 내쓰고. 혼쌤 키키키을. 아, 제가 방제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라 신입 여캠 1타 강의. 선생님 진짜 웬만하면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도 안 하거든? 근데 오늘 너를 보니까 선생님이 좀 화가 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좀 화를 낼 거야. 좀 이해해. 알았어?
솔 밑줄지. 흔히 잘한다. 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뭐 하는 거야? BGM. 좌우반주 그냥 할게요. 좌우반주 그냥 할게요. 푼돌이. 이건 가르쳐야지.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도깨비 현빈, 스가 칠판 지워 뭐니? 칠판이 안 지워는 거야? 언제가? 아 지금.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고정이 왜 안 되냐? 고정된 거 맞아? 이렇게 불안해. 뭐하냐? 고정했습니다. 그 나가라. 원수야 이거 실판 이거 털어와라. 아 네. 저 뒷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봐라 화면으로. 알았냐? 어? 네. 내 얼굴 안 나오네 이것도. 하, 난 답답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거야. 네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어떤 톤이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시청자들은 절대로 일반적인 톤을 듣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본인의 평소 톤의 두 배 이상. 평소에 오빠 안녕 밥 먹었어 라면 오빠 안녕 밥 먹었어 이른바 토마톤. 토마톤. 어? 자 한번 해봐. 오빠 밥 먹었어? 앞에 보고 해봐. 오빠 밥 먹었어? 한 번 더. 오빠 밥 먹었어? 오빠 밥 먹었어? 오빠 밥 먹었어? 다시 한 번. 오빠 밥 먹었어? 오빠 밥 먹었어? 좋았어. 괜찮네. 나쁘지 않아. 톤을 항상 올려가지고 할 것을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어. 무조건 말이지 오디오를 채워줘야지 비디오에 집중을 하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넌 비디오가 되잖아. 오디오만 참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오빠. 아, 그렇지 잘하는구만. 자 이어서 바로 집중. 어느 방송이든 나가면 해당하는 MC, 해당하는 BJ한테 집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집중하지 않는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가 있냐? 제가요? 저요? 제가요, 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제가요, 저요를 하는 순간 아, 이 새끼는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해당하는 BJ가 그 게스트한테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하거든. 야, 리아야, 너 어떻게 생각해? 오빠 잘생겼어요. 그게 왜 나오는데? 저요를 왜 안 해? 하지 말라면서요. 예를 들어라고 내가 했지. 아니 하지 말라. 알았어. 멍청한 거 제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여자 게스트가 저요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제 망하는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리아야 오늘 이거 저거 했는데 야 리아야 너 어떻게 생각해? 저요? 라고 하는 순간 뭐야 이 새끼 뭐 내 말 안 들어? 하는 순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당하는 BJ는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BJ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지. 근데 그 BJ는 네 오빠 전 뭐 먹었다요? 너무 맛있었다요? 응 드립드립 하는 순간 아 얘랑 케미가 맞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 분량은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가 이쁘다고 집중해주는 건 방송 초반 입장했을 때 10분이야. 10분 뒤부터는 오디오고 10분 뒤부터는 집중이야. 절대 시청자는 너 이쁘다를 10분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2시간 동안은 이쁘다로 메꿀 수가 없어.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킹뻐도 합동방송 때 불려지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 집중을 안 해.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 나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녕 난 널 좋아해 어딜 가도
아이 미영 씨, 밥 먹고 해. 하지만 여기는 아프리카야. This is 정글. 절대 그런 삶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쁘다고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건 10분이야. 알겠어? 네. 네. 알아. 어, 좋았어. 자, 집중이야. 어, 집중. 오케이. 아, 집중. 집중. 가장 중요한 거? 톤? 그리고 집중. 그다음에 바로 관심이다. 관심이 뭐냐? 관심 이거로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 리액션. 리액션은 무슨 말이야? 액션의 리액션. 리플레이 알지? 네. 플레이의 리플레이. 무슨 말이지? 플레이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반복한다. 리액션은 뭐야? 리액션. 액션을 반복한다. 네. 내가 너한테 액션을 했을 때 네가 리액션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오늘 뭐 오늘 축구 봤어? 축구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 야 오늘 뭐 또 축구 봤어? 어 봤어. 오케이 축구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야 요즘에 아프리카 진짜 개꿀잼이지 않냐? 야 너 요즘에 아프리카 봤어? 어 맞아. 무슨 방송 봐? 최근 방송. 내 방송 말고 메이저 방송. 좋아하는 메이저 방송 있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심화 과정인데 자 어쨌든 기억을 해. 가장 중요한 건 합방할 때 톤, 집중, 그리고 관심. 관심 있어 이꼬르. 그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지만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심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너들 와서 들어. 연승이 너 와서 들어. 너 와서 들어. 들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자, 톤 굉장히 중요하다. 원승이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톤이야. 원승아. 예. 어이구. 오늘 뭐 밥 먹었어? 어이 뭐 형님 드셨습니까 형님? 아까 같이 먹었잖아. 예. 어 아까 반찬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였어? 깻잎 장아찌? 깻잎 장아찌 먹었어? 예. 야 인마 갈비도 있고 인마 소갈비도 있는데 왜 깻잎 장아찌 먹었어? 별로 안 주셨잖아요. 그랬나? 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완성이 돼. 기본적으로 톤만 있고 내 목소리에 집중만 해도 그 사람의 학고든 학고이지 않든 방송은 진행된다. 그리고 재미를 이 친구가 못 줬다고요? 재미를 상대적으로 줘야 되는 건 메이저 BJ이기 때문에 학고들은 기본적으로 톤만 따라와줘도 메이저 BJ들이 방송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반대로 원승아 예. 톤을 낮춰서 해볼게. 예. 야 원승아. 예. 원승아. 네. 야 뭐 오늘 밥 먹었어? 어 뭐 예, 먹었습니다. 뭐 그래 뭐 맛 없었어? 뭐 있었는데 그냥 뭐 그랬습니다. 예. 어, 예. 아, 뭐 이 새끼 오늘 뭐 만만이 형네 갔다 와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예, 예, 어 예. 알았어. 예. 하면서 넘어가게 돼. 톤의 차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두 개, 3개, 1개에서 0개로 빠져버리는 걸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집중입니다. 집중 다시 한번 하겠죠. 자, 야 원승아 저요라고 예? 하면 돼. 야 원승아 저요? 너, 야 원승아 예. 이때 순간 짜증이 납니다. 아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 두 개 할 거를 한 개 하게 되는 아 효과가 있는 것이죠. 토마톤, 아 토마톤 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토마톤 오빠 그리고 집중해주면서 톤 유지해주고 리액션 해주는 거. 자 원승아 형이 웃겼다. 잘하셨어. 아 뭐 예. 나가 이 새끼야. 이래서 얘가 아직 탁고 탈 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래서 이 새끼가 탁고 탈 줄을 못하는 거예요. 어? 자 기본적으로 역행 합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고 여기에서 더 나가려면 심화 과정인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 친구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톤 그리고 집중 관심 바로 토집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빼줘. 또 심화 강의 가면 이거 콘텐츠 딴 데로 가니까 톤집관 톤집관 톤직관. 아, 톤직관.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니? 네. 어, 지금 되게 좋아졌어,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너 에너지가 확 올라왔어. 네. 오, 좋아. 집중하고 있구나. 발성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 내 발성을 또 들었구나. 네. 원승이는 어떻게 봤니? 딕션이랑 발성이 엄청 좋으시네. 아, 발성 좋아하지. 난 이렇게 개그맨들 항상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오, 하니까.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실제로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메이저 방송 누구 거 보냐 그랬을 때 너 안 본다며. 실제 아프리카 방송 잘 안 봐? 아니, 보죠. 누구 거 봐? 얘기해. 다 보죠, 저는. 다 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어. 뭐 얘기해도 돼요? 어, 그럼 그럼 탑이 비하가 아니니까. 뭐 최근 것도 보고. 뭐 남순님 것도 보고. 아 남순님 것도 보고. 뭐 그 김인호님 것도 보고. 이명 어 남캠 위주로 보는구나. 아니 다 보죠. 김인호님 뭐 진짜 오래되신 오빠. 아 어. 부터 시작해서 그냥 진짜 다 봐요. 가장 저는. 합방하고 싶은 여캠 누구야? 가장 합방하고 싶은 여캠이요? 어, 뭐 남캠도 좋고. 최근 오빠?
나 좀 하고 있으니까 나 말고. 어 글쎄요 아직. 아직 딱 봐. 오케이. 원수가 술 삼켜라. 예. 오늘 쉽지 않구만. 김시원이가 똥을 던졌구만. 그렇구만. 아 역대급이야. 이런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이런 친구들이 등장했을 때 시청자 수가 최고 시청자 수야.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진행하면 할수록 시청자가 쭉쭉 빠지는 현상이 있지. 나는 알고 있지. 시원이가 나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줬구만. 좋아, 너무 붙이지 마라. 아, 그 정도. 아주 이 정도라면 솔방을 해야겠어. 오케이. 좋아. 링클리 세븐. 시원이가 총신인 줄 알았는데 닌자 연습생을 보냈구만. 오케이. 고급스. 최근에 술 언제 먹었니? 최근에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먹었어? 네. 오, 술 좀 먹는구나. 뭐 먹었어? 저 소주 먹었어요. 소주 누구랑 먹었어? 혼자요. 혼자? 네. 혼술 했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방송 켜고 먹었어? 아니요, 끄고. 끄고 한 병 정도? 반병 정도. 아니 오름데 이건 로얄 샬루트가 아니고 로얄 안동 소주예요. 예, 로얄 안동 소주예요. 안동 소주. 안동 소주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나니까 지금 방송 이렇게 흘러가지. 너 다른 합방 나가지. 진짜 너 눈물 콧물 흘리다가 너 집에 도망갈 수도 있어. 죄송해요. 전 그냥 집에 갈래요. 진짜로. 네. 진짜로 오늘 날 만난 건 진짜 잘한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카메라. 여기 이제 우리 3분할 카메라야. 우와. 너 이것도 이쁘게 나오는구나.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지. 화면 잘 봤네. 오케이, 알았어. 자, 방제 좀 바꿀게요. 아, 우선 킹뿐 됐어. 너무 평균 시청자 몇 명 봐? 저 한 10명에서 15명. 10명에서 15명? 네, 많으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소울 밑줄지. 아무래도 저라는 BJ가 아직 있다는 걸 사람들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컨셉이라서 너무 윽박지르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19금 한번 걸고 2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 한잔하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전쟁인 것 같아요. 자 19금 걸게요. 리아입니다. 리아. 어떻게 한번 한잔 하겠는가? 아 네. 제가 따를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시원이 오면 원스가 요건 좀 이따 시원이 오면 먹고 요거는 안되니까 골든블루를 차라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오해하지 마. 아, 네. 얼음 좀 넣어줄 수 있겠어? 아, 좋았어. 엄벌라고 주세요? 나는 그래. 너 맥주 타먹니? 아, 전 다 먹어요. 아, 그래? 원수가 맥주도 하나 주련? 근데 베비는 어떻게 받았어? 제가 뉴비존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하디슈 신청이랑 뉴비주 신청을 막 했는데 뉴비존이 두 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두 달 차 때 이 악물고 얘들아 나 제가 한 달 동안 휴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만 줘 하나만. 100일 방송 전에 이제 베비 나 무조건 간다 이러고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두 달 반 차 때 베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 떵떵 쳤죠. 근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막 이랬는데 되자마자 지금 완전 더 방송 사람들 나 안 오고 신입 랭킹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 좋아.
야, 긴장 좀 풀어라.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상형이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요. 어? 대화하고 싶은 사람? 네. 그건 뭐지? 그냥 대화하기 싫은 사람은 일단 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대화하기 싫어?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이상형이요. 나랑은 뭐 지금 대화를 해보고 싶니? 어 그래? 뭐 어떤 사람일까? 늦너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맨날 그 늦너 아유 여러분들 좀 새로운 것 좀 가져와. 아 여러분들 한잔하시죠. 짠. 늦너 말고 여러분들 오늘 첫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아, 12시 넘었고요. 자 지금 한 3000분 다 함께 하시죠. 자 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츠고님. 첫 잔은 원샷이야. 너무 세게 탔죠? 이거 네가 탔잖아요. 네. 할 말도 없지 그래서. 네. 흑기사. 아 이거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이 지가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말도 없어요. 아 진짜 잘못됐다 이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야 난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어 안주 먹어. 드세요 안주. 그래 그래 그래. 이야, 너는 평소에 뭐하니 방송 안 할 때는? 저 그냥 댄스 레슨 가거나. 와 이거 진짜 크다. 지렸다. 와. 네. 댄스 레슨? 네, 댄스 레슨 가거나. 피부과 가거나.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거나.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귀엽다. 손가락이 되게 길구나 너는. 아 네. 뭐 잘하는 거 있니?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취미나 이런 거? 아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춤 레슨 가끔 하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클럽 다녀? 요새 클럽 열지도 않아. 근데 좋아했어요. 좋아했었어? 네. 저 막 친구들이랑 막 제 사람들끼리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막 땀 흘리면서 노는 거 진짜 좋아하긴 했어요. 정면 보고 얘기해도 돼. 그치? 방송할 때는 화면 보고 얘기해. 닮은 연예인 누구 있다고 얘기 들었었어. 술 좀 줄래? 근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닮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있어? 진짜 너무 많은데? 말해봐. 어 배슬기도 들어봤고요. 어 요즘 막 서지예. 어 보아도 들어봤고요. 어 엄청 막 그냥 좀 하얗고 머리 길고 이러면 다. 최슬기도 있고 안혜경 씨도 있고. 뭐 이민정님도 있고 안혜경님, 안혜경님도 있고. 좋네. 너 싫어하는 남자 어떤 남자 싫어하니? 저요? 글쎄요. 좋네. 지적감. 12시네요. 그래요. 자, 술 한잔 합시다,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아이고. 자, 한번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자, 또 한번 짠 한번 해 주세요, 여러분들. 짠 한 번만 채팅창 또 해주세요 여러분들. 술 한잔 하게. 자, 짠. 오케이. 먹어. 나는 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돼가지고. 건담 아 건담 아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짠. 잠깐만 술 먹지 말아봐.
원수가 잠깐만 일어나봐. 야, 너 오늘 진짜 날 잡았네. 저요? 응. 저요? 있어 보면 알게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요? 지하 방송 안 될 텐데. 물개들아 참 진짜 얘네들 남자예요? 네, 다 수컷이에요. 아 진짜요? 잠깐 올라가보자. 와 주인 닮아가지고 진짜 개불쏘네 진짜로. 야 너희들 나한테도 와봐. 어? 어어 와봐 와봐 풍아. 별이 별이. 별아. 별아. 야 너 너 인기 없네. 개불이 없는데. 아니 너 인기 없네. 여 봐봐 둘 다 얘한테만 가잖아. 어. 아니 내가.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왔구나. 아 예. 오 누구예요? 아 오늘 게스트인데. 답이 없어서 빨리 끌려고. 아, 뭐가 답이 없어요. 와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오 뭐야? 괴물은 누구냐면 왁구대장 봉준. 아 알죠. 안녕하세요. 아 BJ. 방탄소년단 회사에서 연습생 3년 하다가 오 너무 못해서 방출돼서 예? BJ 시작했대. 아 진짜로? BJ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제 4개월 정도 돼서 이제 베스트 BJ고. 봉준이 알아? 알죠. 와 아 처음 뵙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아, BJ 명이 뭔데요? 리아예요. 리아요? 오, 진짜 이쁘신데요? 그래? 예. 네. 그러면 이거 같이 데려가면 안 돼? 뭘요? 이거 컨텐츠? 뭐 이거예요. 뭐 물건도 아니고. 예. 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아니, 이 컨텐츠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데 나한테 왔나? 아, 형님이 제일 잘 어울리죠, 형님. 옷 이쁘다. 형님, 근데 중요한 건 전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럼 뭘 갖고 왔어? 바로 우리. 우리. 임뿌. 아니 전을 안 들고 왔어요 형님. 아니 진짜로.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전 들러 갔어요. 예. 진짜로? 야 근데 키가 엄청 크신데 너희가 키가 그래. 완전 같이 한번 가운데 서봐. 아. 에이 보라 대 필요 없어. 가운데 한번 서봐. 빨리 빨리 서봐. 가운데 서봐. 가운데. 야 야, 그래도 야 이쁘다. 안 꿀린다, 안 꿀린다. 아 진짜로. 몇 살이라고 하셨죠? 25살. 너희들이 누나잖아. 누나라니 언니지. 아 그래 언니잖아. 내가 언니야? 아 근데 죄송해요. 얘가 그 뭐냐 자기보다 이쁜 사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예, 자기보다. 롤하는 친구들인데 롤 좀 하나? 저 진짜 못해요. 뭐 하긴 해? 네. 티어 어디야? 티어도 없어요. 아, 언댕이구나. 아, 형님 뭐 롤부심이 생기셨네요. 아, 저 요즘에 다시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하지 마세요. 예, 예. 내일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밤 11시에 그 30대 이상 BJ도 모여서 틀몽어스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예. 디스코드를 다 할 줄 몰라. 아, 디스코드를 다 할 줄 모르는구나. 토크온은 하시나 그럼? 토크온으로 해야 되나? 토크온으로 하면 되지. 근데 언제 만난 거예요? 한 30분 전?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시원이가 추천해 줬어요. 진짜요? 그 시원이 죽이려고. 예? 아니, 너무하네. 최고 오빠 지금 구경하자. 이왕 이렇게 그래, 된 거. 나 이 위층 가보면 안 되나? 최고 오빠 지금 우리 어차피 거기 올 때까지 시간. 좋다.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 구경하자. 좋다. 그럼 야, 그래, 왔으니까. 이거 딱. 닦는 거 혹시 있어요, 형님? 이거? 거, 이거 너무 뿌옇다. 네 벗어드려. 아니. 이거 한 번만 좀 닦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 고맙습니다. 마스크 온 거라서. 잠깐만. 그래. 영원수가 나 핸드폰 좀 갖다 줘. 개웃기네. 개웃기네. 옷으로 닦는 건 그렇게. 아니, 근데 가려졌잖아. 오늘 물 한 통 안 그래도 참여하라. 가자. 올라가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중. 예, 이중 애기들이 이제 못 튀어나가게 하는 거랑
왜 뭐요? 아, 예, 집 소개해 주세요. 아, 맞네. 네. 집 소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네. 물소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저희 방송을 상 농철 카피. 아니에요. 농철 카피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집에 난로 있는 BJ 못 봤죠? 오, 어, 봤어요. 만만형. 만만형 봤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뭐 다른 거 가야죠. 오케이. 아, 그러면 아, 형님 이거 다 소품이에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뭘요? 진짜요? 아니. 이 옷들 예. 소품이냐고요? 아니, 제 옷이요. 아, 진짜 실제로 입는 옷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입죠, 뭐 왜? 왜요? 아, 이거 다 정장이고. 아, 양복이 엄청 많은데? 예. 야, 이거는 요즘에 있는 양복이고. 봉준 오빠 옷장이랑 다르네. 예. 왜? 봉준 오빠 옷장은 다 목 늘어난 티샷스밖에 없더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예, 제가 이런 거나 보시면 깔끔합니다. 이런 거 반스 위주. 예. 이거 다 원숭님이 하잖아요. 아니, 아주머니가 하시죠. 아. 양말. 어? 예, 뭐 봤죠? 왜요? 저랑. 어? 여자 양말. 어? 이거 리아님. 어, 리아님 맞죠? 이거 여자 양말이에요, 남자 양말이에요? 이거 제 양말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남자 아니, 양말이에요? 시너바. 제가 써놓은 게. 신어봐. 제 양말이야. 아, 뭔 소리야? 제 양말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잖아. 자, 야, 임영사 계속 뒤져. 삐삐. 알겠습니다. 삐삐. 별아 냄새 맡아봐. 임영사 계속 뒤져. 별아 냄새 맡아. 여긴 없어? 아, 견들을. 오케이. 없어. 없어. 여긴 없어. 올라가자. 여기 당연히 1층에는 안 해놓지. 아, 좋습니다. 아, 굉장히 신선하군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야! 이병사! 예, 예. 삐빅! 신발 사겠습니다. 와, 이거 다 선물 받은 거 설마? 아니, 제 신발이요. 어, 근데 박스를 모아뒀는 거예요? 네, 박스는 모아놓는 거. 야! 이만희! 저 정면에 구두 뭐야? 제 거요. 아니, 그거 말고. 뭐요? 그 밑에 있는 거 하얀 색깔. 어? 이거 제 구두예요. 뭘? 어? 이게 어떡해? 아, 이게 뭐냐? 아, 남자 거야? 아, 네. 오케이. 말씀이세요. 오, 인정. 아, 조심. 아. 오른쪽 것도 건물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 오케이. 잠깐만. 어, 왜요? 아, 남자 겁니다. 그거 제 겁니다. 아, 예. 이 우산은 뭐죠? 아, 그거 제 겁니다. 이걸 최근 오빠가 들고 다닌다? 에, 그럼요. 이렇게 달마시안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무슨. 이거 색! 아이! 어? 억까라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어, 그래도. 없네. 올라오라고. 아,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제 센스 있게. 이런 거 이렇게 딱 하면은. 응, 안 궁금. 예. 네, 다음이요. 응. 응. 아, 신발 들어야겠다. 어? 아, 일단 나중에 가자. 와, 집 개존데. 나 여기는 못 들어가 봤어. 어,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내가 보미한테 선물해 준 건데, 이거? 제 겁니다. 맞아요? 운동이에요? 오케이. 자,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가 제 운동방, 제 그 멋진 식스팩과 아, 그런 걸 유지하고. 오, 뭐여줘요? 식스팩 뭐야 짜오. 아이 형사들입니다. 아,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형사들이에요. 네, 진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 거? 어. 근데 이거 팔뚝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해서 어, 아 뭐야 왜? 아이 식스팩이라면서. 아이 그 식스팩은요. 식스팩 보여주세요. 아유. 식스팩! 식스팩! 하나 둘 셋! 아. 근데 약간 어, 왜요? 약간 없어진 선. 아, 진짜요? 나 있으셨던 거 선이 아니라 두름 아니야?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오른쪽. 예, 차근차근. 오케이. 이제 뭐 이게 예, 아무래도 남자 연예인 옷방 드레스룸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축축해? 왜? 봐라, 양말 다 젖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축축해요? 여기 뭐 하는 옷이야? 그거 왜 축축하죠? 망가스리네. 강아지가 오줌 쌌나? 아니. 네, 됐습니다. 와, 예, 요 정도예요. 오. 네, 요거밖에 없습니다. 와, 그치? 근데 진짜 호래미 냄새. 멋쟁이. 와, 진짜. 야, 이거 네. 야, 프레임 아니지? 인정? 안 돼. 이거 옷 냄새인데 그냥 옷장 냄새 아니에요? 인정? 이 정도면 그렇게 호래미까지는 아니다. 죄송.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다 왔다. 안 된다. 여긴 뭐예요, 형님? 여기 화장실이요. 화장실. 여기 아. 이제 손님. 3층에 오신 손님은 여기 화장실 씁니다. 오~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잠깐만 들어가시죠. 칫솔이 두 개야. 아, 이거? 네. 오, 아, 깨끗하네. 아, 근데 아, 손님용 여기 거기는 뭐. 아, 이거 아, 여기 냄새가 왜 이래요? 왜? 차라리 나 그 차, 공구차 같은 아, 여긴 어딘데요? 여기가 이제 저 자는 데인데요. 오~ 예. 오~ 여기가 이제 히트가, 여기 히트입니다. 여기 잠깐 앉아보시죠. 네, 여기 잘 앉아. 어, 뭐야? 뭐예요? 무슨 냄새예요? 예? 아, 리안이 냄새 나죠? 네. 맞죠? 어,
그만하세요. 예. 야, 이 혜완이 무슨 냄새 나? 근데 이거야말로 약간 호래비 냄새 맞추려고 뿌린 거야. 어, 맞지. 아, 어. 그 차에 와, 근데 이거 쩐다. 우와. 야, 빔 프로젝트. 어, 요거는. 어, 이거 저작권. 아, 저 카메라 딴 데 비춰 보세요. 요거는 저 나가 보세요, 다들. 왜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릴 테니까. 어, 차라리. 아,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잠깐만 있어 봐. 예. 잠깐만. 뭐 아, 숨기려 한다. 아니야. 야, 너 들어가 있어. 아, 저작권 때문에. 너 아, 들어가 있어. 너 들어가 있어. 어. 네. 아, 이거는 저번에 보여줬을 때도 좋아하더라고. 시청자들이. 이번엔 귀엽긴 해. 야, 숨기려 한다. 숨기려 한다. 잘 봐. 잘 봐. 잘 봐. 뭐 보고 있었는데? 뭐 바람 나가지고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 야, 이만희! 그 리모컨으로 저거 필요 없고 그 최근 본 방송 봐봐. 알겠습니다. 최근 본 방송 봐봐, 빨리 이만희. 아니, 근데 자, 이명사! 아니, 썸네일도 정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최근 본 방송 봐봐, 이만희. 예? 잠시 나만 볼게, 그럼. 그럼 잠시 가겠습니다. 봐봐. 아, 빔 프로젝트 가리진 말고. 예. 아이고, 이런 거 봐요, 그냥. 오! 불안당. 예. 와, 형, 최근 시청 중인 컨텐츠 저거 다 영화인데 저거 다 본 거예요? 네, 예, 하루에 한 두 개씩은 보기 때문에. 와. 82년생. 아니,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요거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는 게. 참, 몸 좀 누가 치워주세요. 누가 가리고 있네요. 다쿠 씨. 응. 다쿠 씨? 예, 요게 사실 딴 거보다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요거 했을 때 좀 좋아하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봉준이 팬분들도 틀딱이지만 요런 감성은 형 너무 좋아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요? 아, 여기 있어봐. 영화 이거 저작권 상관없는. 오. 제가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살짝 지겨우셨죠? 종현님 청계 팬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왜 이렇게 좋아해? 팬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제 방에서 저도 뭔가 지금 이상한 냄새를 좀 맡았어요. 근데 네 아니. 아, 네. 아, 처음에는 좀 약간 많이 당황스럽죠? 아니요. 아, 괜찮나요? 아까 주고 뭐야? 아니, 네 아니 많이 이쁘시네요. 아, 아, 진짜로. 뭐야? 저랑 같이 한번 방송해요. 진짜 하실 거예요? 아, 진짜로? 아, 얘들아. 나 범고했어요. 뭐 말해. 아니, 일단 조용히 하세요. 뭐. 방금 리모넨인가 뭔가 이게 있었는데 찌찌 모양이었어요. 찌찌 그 무찌떡 찌찌 두 개 이렇게 올려진 모양이었는데? 뭡니까? 해명하세요. 아, 진짜 떡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뭐예요? 나 장미꽃 이런 가루 막 이렇게 꽃잎 이렇게 입고. 아, 그 영화 향수. 향수. 향수 아니었어요. 리모넨인가 리모요? 야한 영화잖아. 아, 그래? 저 왼쪽으로 잠깐 놔주시면. 다쁜님? 다쁜님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요거 좋아합니다. 다쁜님,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 그래도 좋아합니다. 요기 시청자들이 요거, IMAX. 이게 뭔데? 예? 뭔데 이게? 아, 끝이야? 끝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있다 이제. 네. 아, 형님 혹시 보조 배터리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원서가 보조 배터리 좀 봉주 있어. 근데 좋다 집 진짜. 근데 그러니까. 집 진짜 나름 깔끔하게 사시네요. 근데 이 형 뭐 털 게 하나도 없다. 진짜 깨끗하게 사. 뭐야? 금고다! 금고다! 금고? 우와. 우와. 아, 그거는 아니, 야, 그거 열리면 이게 금고겠냐? 지문인식이라서. 어? 아, 지문인식이에요? 이래. 아, 뭐 있어요,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네. 우와, 금고를 보여준다고요? 이거 뭐. 내가 대봤는데, 잠깐. 노! 이렇게 떠.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건데? 우와, 개신기해. 우와! 뭐 있어요, 안에? 안 열리네요? 왜 안 열리지? 뭐야? 한 번도, 아니, 금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안에 뭐 있어? 야, 종현님이 4,000개 샀는데? 여, 와, 표정 썩는 거 봐. 와, 왜요? 와, 이만이 표정 썩는 거 봐. 예, 열렸고요. 우와. 제가 주로 받았던 편지. 문화상품권 들어있는데요? 예, 정원짜리. 편지랑. 편지, 뭐야? 이거 젖으면 안 돼요? 뭐야, 문상이요? 네. 아,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거 달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뭐 현금 이런 거 현금 이런 거 조금. 와. 오. 아니 형이 편지 무슨 편지? 아니 그 저는 편지를 잘 안 버려요. 아 진짜로? 예, 네, 전 2년. 아니 형님 그 이럴 거면 금고 왜 있어요? 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님 뭐. 아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네. 어, 아니 그러니까. 아 저 이번에 선물 받은 그 9월 2일에 BJ한테 선물 받은 거 보여드릴까요? 어, 예예예. 예, 예. 잠시만요. 어, 왜 화장실에서 나와요? 아 그거. 뭔데? 그거 아니야? 뭐? 그거. 뭐? 은밀한 거. 뭔데? 전동 면도기? 전동은 맞을 수 있어요. 뭔데요? 아 씨발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저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왜? 아니, 저게 뭐야? 아니, 그... 진짜 선물 받은 거 아니 저게 뭐야? 아니 그쪽이야? 뭘? 아니 저게 어떻게 하는 건데? 저게 뭔데? 아니 당신 그쪽이야?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거 그거야. 아니 메텔님이 이거 국산 겁니다. 외국 게 아니고. 어. 이게 뭐 저기. 이게 뭔데 그게? 만져봐. 뭘? 어? 나 뭔... 만져볼래. 뭐 이거 만져본다고? 아니 이거 설마 이거 그거야? 구멍 있는데? 야, 아 그 찍지, 아니 찍지 마. 아니 그 왜 그걸? 아니 그거 왜 넣어요 그거 손가락을? 아니,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 아니 손가락을 왜 넣어? 손가락 넣지 마. 넣지 마. 아니 손가락을 왜 넣어? 손가락 넣지 마. 손가락 왜 넣어 그걸? 어. 아니 손가락. 아니 저 사람. 아니 진짜. 아니, 어때? 갑시다. 이 사람은 찐입니다. 없어요 뭐. 3층 3층. 어 뭐야? 3층도 있어요? 3층이 이제 원석이가 살고. 아 진짜로? 제가 이제 매니저 어, 서울에 있는 역행분들 중에 스튜디오 없는 분들은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오. 3층 가시죠. 3층 원석이가 좀 안내주면 좀. 네네. 네. 공기를 해.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리안이 네. 좀 초면인데 이 사람 오나흘까지 보고 좀 그렇죠. 근데 저거 뭐예요? 아, 선물 받은 저. 어, 진짜 뭘? 그거잖아요. 위작이구예요. 위작이구. 올라가서 안내 좀 해줘. 위로 하는 것.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아 근데 눈이 왜 빨개졌어요? 네? 아니 땀 흘려가지고. 누가 갑시다. 네, 올라가시죠. 야 원수가 불 좀 켜줘라. 아 잠깐만 치마 너무 말이는 뭐 개웃기 수경 먹으셨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게 부드럽지가 네. 않잖아요. 아,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아니 원래 저 돼지 종특이라서. 네. 올라가시죠. 아 리안님 죄송합니다. 예? 예? 먼저 올려보내고. 아 예. 예. 아 리안이 죄송해요 초면에. 네. 아, 봉주 씨 여기가 예. 특별한 게 있어요. 어 예예예. 예, 예. 들어가면은 네.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밖에서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500달이 찍기 전까지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오. 예 네, 진짜로 이렇게 문을 잠글 수 있고 이제 올라가시죠. 네. 와 진짜 좋다. 어 여기 이제 안락하죠. 뭐야? 아니 뭐 여기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네, 방송하고. 아니, 씨, 이거 완전한 사육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방송을 해? 진실방도 있어, 진실방. 어, 진실방은 뭔데? 거기 진짜 몰라. 10달이야. 거기가 10달이야. 진실방. 아, 씨, 뭐야, 이거? 원래는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100달이 조금 찍어서 여기 나와. 아, 지금 에어컨 다 보여드려? 아, 이제 지금. 안쪽에 방이 따로 있어. 아, 방이 따로 있구나. 나름대로. 트룸이에요, 트룸. 아, 트룸이구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곰팡이 있는데? 어디요? 곰팡이 어디? 벽에, 벽에. 어디? 이게 요즘 아니 씨 아니 뭐 약 좀 잡혔어요? 인테리어예요, 여러분들. 예, 인테리어고. 와, 아니. 인테리어 곰팡이가? 예, 아, 인테리어예요, 여러분들. 지붕이 뜯어지고 그런다. 지붕이 뜯어진다. 지붕이 덜렁거린다. 아, 저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아, 이 말이 순간이 왜 그러세요? 예, 또 자는 거예요. 나름 안락하죠. 저건 뭐예요? 아 저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비밀의 토방. 어 뭔데 저건 또? 어 저기나 잠겨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안 열립니다. 저기 네, 또 그거 들어 있다. 뭐? 맞아? 예 네, 네, 여기서 아 여기서 주무시는 네, 거예요? 안락합니다 여기. 와 아 여기 에어컨도 없잖아요. 아 있네 있네 있네. 게스트 섭외해서 이제 요가 방송도 하고. 예? 여기서 이 좁은 데서 곰팡이 핀 곳에서 요가 방송. 아니 여기다 저기서 또 이제 아 매트 있잖아요. 아 여기서 또 하면 또 그냥 좋아요. 네. 근데 넓고 좋다. 이 감성이 있어요. 이 다락방 감성 있어요. 네. 아니 리아님 죄송합니다 초면인데. 아 아니에요. 이상한 아니에요. 거 많이 보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하다니요. 아니 이상하다니요. 아 내려갑시다. 저는 참고 있습니다. 예.
야, 야 이거 야 여기서 서서도 방송을 못해. 천장이 너무 낮아서. 얘 지금 잘못하면 머리 깨져. 그러니까. 숙여서 하면 되고. 예. 딱 내 사이즈네. 에이. 그러니까. 조심히 내려오세요. 침을 돌리는 것 같은데. 조심해. 로라, 쿠나. 그럼 이제 지하로 내려가 봅시다. 지하도 있나요? 오. 지하 최근 오빠 방송하는 방송실 아닌가요? 어 지하도 있어요? 네. 통신사 어디 있어요? 저요? 예. LG요. 아, 뭐 또 비번방이죠? 예. 그럼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보통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의 가장 큰 자랑 DJ들의 가장 스트레스 냉장고 얘기하고, 냉장고 털어. 아 네? 그 방음이 잘 된다는 건가? 어 야 일단 물부터 뜯고 좀 꺼내라. 아니 이거 또 뭐예요? 아 밑에 아니, 물 아니, 밑에 아니, 물 있다. 물? 일단 내려가자. 물 좀 마셔라. 저도 물 좀 한 입만. 물 좀 마시시고. 야 얘가 풍이에요 별이에요. 이명사 내려가자. 풍이 방음 작으네. 어 저거 그거 꺼야 된다 싸움. 와 이거 뭐야 담배 냄새 뭐야? 어 담배 냄새 너무 심하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담배 피시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창고인데 예. 요거 저희 자랑입니다. 와 반성의 방이 있습니다. 반성의 방. 예? 와 저기 보시면은 불도 안 들어오네. 뭐야 이거? 얘 가만히 있는 와 뭐야? 살짝 찍어주시면 이게 영화. 어, 진짜 뭐야?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거. 어, 얘 진짜 뭐야? 봐봐. 아, 아니 이거 그 좀비 감염된 거 아니야? 비밀의 숲이다. 씨부레. 나 그거 할게. 나 임시목 검사. 임시목 아 임시목. 헐. 여기가 진짜.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좀 약간 이런 말 하겠는데 고무실처럼 생겼는데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섬뜩했는데. 뭐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냥 뭐. 이렇게 넣어놨죠. 네. 와. 여기 창고. 아 형님 우리 무엔터 이제 방송 많을 때마다 여기서 방송합시다. 나쁘지 않다. 반성의 방. 어 반성의 방. 아니 지렸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방송 터지긴 해요 저죠 저기. 어 터질 것 같은데? 있지. 그다음에 여기 매니저들 오면은 대기하고 그 봉준이 여기 여성분들 이제 여캠 의상 같은 거. 오. 어 근데 여기는 뭐야? 예? 근데 여캠들이 대기하는 곳인데 제 떨이가 왜 있어? 아 여캠들이 빈 거예요 다. 아, 거짓말 치지 마요. 아, 안 아 맞아요? 네, 다 SM 뭐 이런 거고. 이거 김봉준 씨 거. 어, 뭐야? 이거 왜 내가 여기 있어? 네가 한 거지 같잖아. 아, 여기 튕긴다. 어. 여기 안에만 그렇다. 어, 여기는 안 그래. 여기 살짝 보여줘. 와, 근데 최근 오빠 방송 소품. 뭐야? 어, 이거 조명? 조명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 테이블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조명 그거 같은데 테이블고. 도박 최근 오빠 나 이거 도박하는 하나 먹어도 그... 돼요? 어 먹어 어 뭐야 어 우리도 먹어도 돼요? 어 먹어 어 뭐야 어 술 먹방 하고 있었어요? 술 먹었어요? 네 아니 식권 풀었어 아이고 아 술 먹기 싫은데 이거 혹시 어 요거는 살짝 보여드리면은 아 쿠니한 팬분들 맞죠? 안녕하세요 아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모노 옷이 우와 아, 진짜 우와 뭐야 이거 아 미쳤네 여기 이제 방 해충 방멸 기능이 있어요 조만간 김봉준 씨 집 가서 한번 모기 잡는 용으로 와 미쳤네 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해충 방멸 기능이 있어 이거 그러면 야, 노래도 나와요? 노래 나오죠 왜 안 나오고 스피커로? 틀어드릴게요 예. 우와, 아 냄새 우와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그러면 노래도 나와요? 가지고 왔어? 응. 전 여기 진짜 센스 없다. 매드무비 부금
이거 찍었는데. 아, 그래? 어쨌든 올라가. 예, 예,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진짜 못 산다. 아유, 못 산다. 원세가 저 창문 좀 열어라. 아유, 엉덩이 맞았다. 올라가냐 우리. 그만 좀 먹어라. 야, 너 그만 좀 먹어. 어, 야야, 전 죽어가네. 그래도. 또 먹어. 아니, 이제 우리 이거 줬는데 어디로 가 이제? 아유, 저 먹는 거 보고 나 그런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전반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치마포가 치킨 치마포에 숨겨놨다. 진짜 엄청 먹는구나. 야, 의자 좀 가져와서 먹어. 없어. 어, 카메라 좀 올려놓고 의자 좀 가져와서 먹고 가라, 얘들아. 일단 우리가 돈을 줄 거는 이거 하나. 아, 오케이. 펀쳐. 안주로 드시면 되겠네. 어, 그러게. 전 잘 들고 왔네. 그렇네. 딱구나. 난 전 직접 비친 거야? 아, 우리가 직접 비쳤어요. 아이고, 앉아. 리아, 앉아. 어, 아, 리아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다들 오십시오. 요. 자, 여러분. 저 세게 좀, 서큘레이터 좀 세게 틀어줘. 음악 빠지게. 그러게 뿌였다. 아, 최근형 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뿌예. 안녕하세요. 왼쪽만 이런 거 아니지. 나도 그래. 화면이 뿌연 거는 그거 어쩔 수 없어. 아, 최근형 팬분들 안녕하세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놔가지고. 에이, 좋아. 예. 근데 여기 뭐 불난 거 같네요. 아, 좀 환기하면 되니까. 아, 돼요? 근데 뿌에도 봉준 오빠는 진짜 못생겼다. 아, 근데 저 처음 봤는데 어때요?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오, 뭐야? 아, 형님, 아직 그 맛 평가를 이런 거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아, 이거 형님 싸왔습니다. 아, 고맙네. 네, 드셔보세요. 누가 붙였어? 우리 셋이서 다 같이 만들었어요. 어이구, 그렇게 맛있어? 아, 제일 맛없는 거. 남도포차 시킨 거 아니야? 드셨는데? 제일 맛없는 거 먹었는데 무슨? 아니, 이걸 이렇게 잘한다고? 고추튀김이야. 근데 그거는 사실 빙첸 표. 너무 맛있는데? 왜? 진짜요? 응, 맞아요. 이거 라다쿠야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드세요, 리아님. 아, 저희가 한 거예요. 어, 잠깐 메론도 네. 있었네. 응, 먹어봐. 아니 근데 무슨 카메라 구도가 무슨 도박장에서 그거 하는 것 같네. 이 봐봐요 형님. 여기 구도 봐봐요 형님. 이거 봐봐요. 아니 하트만 있으면은 어.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제일 맛있어. 아, 뭘 동그랑땡이야. 육전이, 아, 그거지. 동태전이 제일 맛있지. 동태전도 맛있긴 한데. 야! 어? 너가 또 먹었어? 원수가 밑에 서큘레이처 좀 세게 틀어줘. 나 메론 먹었어. 전풍기 세게 틀어놔. 왜 하지 마. 나 손님 턱까지 먹지 않아. 아니, 그 선풍기고 밑에 서큘레이터 모드. 아니, 그 왼쪽 밑에. 어, 그거 눌러봐. 그럼 계속 회전을 해. 그럼 먹어도 돼요, 오빠? 먹어. 막 다 먹어. 야! 다푸는 주고 가. 같이 술 먹게. 다푸를 왜 주고 그래, 가요? 그래, 놓고 가자. 먹고 싶어. 아, 그런가? 빨리 동영아. 아, 그런가? 우리끼리 갈까? 아니, 그냥? 놓고. 어, 아니, 그럴까? 아니야. 어. 나도 데려가. 아니, 됐어. 난 조금만 먹어 와야지. 와, 이거 뭐예요? 치킨이에요, 형님? 응. 꽃단다리라고 진짜 맛있어. 이거 살 안 쪄. 제가 언니니까 말 듣겠습니다. 네. 리아님,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전주 사람인데 간이 세지 않고 좋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다뿌 갈 테니까 리아님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어, 난 너무 좋아. 아, 나 못 있겠다. 아, 괜찮아요. 내가,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내가 몇 번째 집이야? 첫 번째. 아니, 잠시만. 어때? 이거 어때? 어때? 어때요? 나? 아, 나 말라서 놀랬네. 느낌이 어때? 느낌? 딱 봤을 때. 느낌 뭐랄까 뭔가 되게 슬퍼. 좀 찢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슬픈 거 말고 슬픈 거 말고 그냥 그 딱 예쁜 걸로 줘. 더 예쁜 걸로 줘. 약간 이게 어때? 야해. 아니 그럼 이거는 이게, 이거 약간 무식해 보여.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응? 어, 뭐가 무식해? 어느 부분이? 여기 맛살. 아니 맛살 왜 무식해 보여? 붙어 있잖아. 아니 보통 당연히 이거는 꾸준히. 아니 그만해. 뭐지? 이제 안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아니 안 커요? 아니 괜찮은데? 어, 맞아? 어, 아 그런 것 때문에. 야, 아니 둘 다 되게 싸구기 한 대씩 맞아. 와, 나 앞으로 로우킥 개 아픈데. 나도 로우킥 맞추려고. 아, 진짜 아파.
아니 나는 이거 진짜 남도포차에서 사왔다고 생각했어. 진짜요? 그 정도 잘했어. 아 오버하지 마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아 진짜로? 어 리안이면 안 먹는데? 아 전 밥을 먹고. 아 진짜요? 아 그럼 억지로 드지 마세요. 원래 여자들은 이런 거 어? 뒤룩 살 뒤룩 뒤룩 찌는 거 안 먹어요 잘. 얘 또 먹었는데? 너 이거 먹었어? 지금 이거 안 먹었어? 이거랑 땡 제일 맛있어. 나 우리 집 이거 하나 주는 거야? 왜요? 지금 첫째 집.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요? 하나 더 줘요? 네, 이렇게. 근데 진짜... 원래 맥키미 형 집 가려고 했는데 맥키미 형 지금 그 뭐야 보성 형이랑 태경이 형 만나러 가가지고 집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 줄까요? 줘. 싫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막 손맛 들어가 있어서 맛있죠. 아 손맛이 들어갔어. 우리가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시켜 먹는 거 아니고 직접 푼 거잖아요. 그 맞지. 또 먹어? 아니야. 뭐 굶어 요즘에? 아니 리안님 별로 안 드시잖아. 이거 또 남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뭐야? 나 글 봐버렸네. 와. 왜? 나 지금 봉준이 카톡 봐버렸어. 뭐라고? 아 니네 나한테 주러 온 거야. 가져가려고 온 거야. 아니 보미가 카톡으로 오빠 여기 저기 있는 과일 좀 싸와봐. 너무 먹고 싶어. 가져가. 죄송한데 좀 가져가. 그럼 이렇게 가자고. 이걸 우리가 먹고 예. 빈 가게 좀 담아줄게. 아 예예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주석이 뭐 그런 거지. 과일이 많아? 어 시킨 거야.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들으면 과일 좀... 이렇게 드리면 되겠네. 이거 가져가고 치킨 타월을 빼고 그러네 깔끔하게 여기에서 좀 리아야 노나 담아봐 치킨도 좀 노나서 아유 죄송해요 아 최근에 뵙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저희가 이게 맛있어 매운 이걸... 엄청 맛있다 아 그래? 응 과일은 먹어라 과일 먹어 키위도 엄청 맛있다 골드 키위 아 근데 진짜 김봉준이 이만이랑 닭불을 진짜 좋아하긴 하네 얘네들 오늘 시바드 캐리한 중이야 개 재밌어. 맞아? 나도 현우도 하고 있어. 토마토는 이럴 때 안 부르잖아. 넣잖아. 아 일단 이렇게 잘한다고. 아 토마토도 뭐 잘한지. 아니 괜찮아요. 그 청포도를 많이 달래요. 아 포도 이게 그 샤인 머스크라서 포도를 많이 줘. 내가 청포도 많이 달았대. 시원이 왔네. 어 시원님도 와요? 어 시원이가 소개해준 게스트야. 시원아 어디야? 우와. 아, 알았어 들어와. 우리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만나네. 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냐면 시원이 옛날 걸그룹 할 때 후배였고, 야 니네 같이 있으면서 얼굴 크기 좀 하고 가. 아 싫어요. 뭐야? 연예인이랑 얼굴 비교를 해. 아야 너네도 예뻐서 그래. 너도 얼굴 작아. 그래? 어, 그럼. 나 얼굴 진짜 작아. 아니 너 역캠해도 돼. 얘가 조금만. 오, 이만 이뻐. 야, 뭐, 아니, 뭐, 보미가 무슨 기린이냐? 뭐 이렇게 많이 담냐? 너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아, 좀 뺄게. 아이, 가져가. 저 술 먹는다. 얼마나 먹는다고. 아, 이것이 바로 물알통이구만. 응, 야, 이것도 담아야지. 아, 담았어, 담았어. 아, 담아주셨어. 아이, 그, 저, 봉 PD.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 왔어. 아, 시원아, 일로 와. 야, 시원아, 가운데로 와. 야, 스티브 잡스로 우리 꽈버렸네. 안녕하세요, 시원님. 일로 와. 시원이 가운데로 와. 저희 처음 뵙나요? 주먹만 한 번 뵀어요. 아, 그렇죠. 맞죠. 아, 반갑습니다, 시원님. 앉아. 뭐해? 나 진짜 근데 방송을 나와서 봤거든요? 근데 옷이 똑같은 거예요. 아, 얘 니네 뭐야? 야, 옷이 엄청 그거네. 얘들아, 일로 와. 작골자매 일로 와. 나 여기 있으면 나 여기. 나 대가리 큰 사람 옆에. 난 서 있는 게 편해. 장난 아니다 진짜. 시현이 몇 살이에요? 저 27입니다. 아 진짜요? 뭐야 너도 동갑 아니야? 동갑구나. 앉아 아니야 앉아. 아니 오늘 봉준이가 추석이라 그래서 직접 전해. 아 그러면 시원이 왔으면 하나 더 꺼내야겠다 인정? 그건 맞지. 아 줄 테 없어요? 어? 줄 테 없어요? 있긴 한데 그래도 시원님 왔는데 아 그건 아니지 저희가 저 전 만들어가지고 최군 오빠 드리려고 이렇게 배달한 거거든요 먹어봐도 되나요? 아 예 진짜 드세요 좀 먹어봐 아 정말 맛있다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어 예? 동태전 동그랑땡 저희가 저희 정성 안 했는데요? 이건 동태전인데 아니야 내 정성이 들어갔어 동그랑땡은 맞아? 동그랑땡 약간 CJ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아 그래요? 동태전도 맛있어
근데 죄송한데 너무 업태웠네요. 아니 아니 너무 업태인데? 맛있는데요? 너무 업태인데? 아 근데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 진짜 아 맛있는 거 맛있잖아 진짜로. 맛있어 근데 진짜 보미 언니도 엄청 맛있다고 잘 먹었거든. 맞지? 어. 나 동생해준댔어. 근데 진짜 저희 이거 가져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다음 집도 우리 또 물물교 안 하자. 아니 근데 이거 한복 오늘 벌써 많이 보던 걸 입고 있는데. 아 맞다 이거 냄새 빨리 해봐 이거. 네. 아 겨드랑이. 아 내 나 잠깐 일어나고 들어 겨드랑이 냄새 나니까. 아니 겨드랑이 냄새 안 난다고. 야 그래도 그렇지 손님 있는데 이 형 겨드랑이 냄새 난다고. 아, 맞다. 왜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아니에 아무것도. 어? 이 형 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채굴 오빠. 공준 오빠 거랑 우기면 되잖아요. 아니 우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 얼마 입지도 않았어 이거. 며칠? 얼마 안 며칠이야? 아까 한 2시간 입고 벗었어. 아, 2시간 입었는데 이 냄새가 난다고? 야! 손님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뭐 왜 계속 그러냐 진짜. 채굴 오빠 그냥 원래부터 났었다고 말해야죠. 나 안 내 안 나.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죄송해. 아니 진짜 한 번만 맡아봐. 아니 와가지고 무슨 뭐 전주 어? 아니 왜 이렇게 시비를 틀어? 아니 시비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이게 있자마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 네. 형님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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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아 전 맛있게 드세요. 야, 아 매우 리안이 차 죽인다. 반갑습니다. 방송 잘하세요. 아 가보겠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서로 그래도 같이 한번 악수도 한번 하고 해. 악수. 그분이 지지라. 공주네 가. 아 형님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바이. 하위 또 봬요. 잘 먹을게요. 야 이제는 이거 챙겨야 돼. 나 이거 들고 있어서.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인정? 시원아 와라. 와 엄마 또 봉준이가. 야 그래 잘 챙겨 잘 챙겨. 그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못 가져왔네 오빠. 추석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잘먹었어. 아 시원아. 네? 그 전에 아 좀 정신 없으니까 분위기 교환하고. 들어가신 분들 빠이. 안녕하세요.